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에 도래할 그 왕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유다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침울한 상태가 침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어둠 속에 빛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당시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양무리를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양무리들을 양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보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목자들이 유리하는 양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도 역시 목자들, 즉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지금과 같은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목자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이 목자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그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게 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또 보았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한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의 잠에 잤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한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주의 말씀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